뭔지 그것이 알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먼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엄영대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는 수많은 먼지가 떠다니는데요. 그렇다면 미세먼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미세먼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초미세먼지는 무엇이고 황사는 무엇일까요? 한번 직접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앗! 뽑혔는데요. 자, 구분은 먼지의 크기와 성분입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 이 가늘고 얇은 머리카락의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작아서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이 머리카락 크기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 활동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WHO 세계보건기구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황사는 미세먼지와 뭐가 다를까요? 발생 원인과 구성 성분이 다르죠.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과 같은 건조한 사막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로 토양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황사의 차이를 알았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원인! 미세먼지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제2화에서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